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침 시간을 깨워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좌절했던 어부도 부르시고 열심 당원으로 일했던 시몬도 부르시고,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같은 육체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고통 당하던 자들까지 이렇게 지금 제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철저하게 한 사회의 어떤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친히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더 부르시는데 바로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였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레위를 만난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니까요, 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어떤 경계선에 있던 그런 동네였어요. 자, 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저 동네로 넘어갈 때 뭡니까? 세금을 내고 또 반대로 넘어올 때도 또 세금을 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내는 통행료와 같은 그런 세금을 반드시 내야만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리였던 이 레위는 바로 그 통행세를 징수하는 세관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통행세를 내지 않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하던 동네였는데 갑자기 세금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통행세를 받아서 고스란히 로마의 권력자에게 납부하는 일을 하던 이 세리에게 온갖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풀이와 분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생활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전부 다 이 세리에게 다 쏟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변두리에 있던 자, 그러나 돈의 욕심은 있어서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는 자, 그가 바로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 지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가문에, 그렇게 대단했던 이름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은커녕 헤롯 왕에게 세금을 가져다가 바치는 게 자신의 먹고 사는 유일한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책임지던 신분에서 남들의 분풀이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저 로마의 로마 때문에 먹고 사는 아주 전락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이 남자. 여러분 이날도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만 될까?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왜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일어서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가? 당연히 예수님은 아마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레위를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 마을을 선교의 거점으로 잡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세관을 여러 차례 통과하셨을 거예요. 27절에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일반적인 지각 동사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라는 이 한 남자의 눈동자에 비친 그 절망, 그 마음속을 지배하던 그 허무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은 바로 그런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에 예수님은 그 레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껏 나에게 아무도 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화풀이와 분풀이를 쏟아냈어요. 욕지거리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예수는 뭡니까? 나를 하찮은 길바닥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당시 갈릴리 전 지역을 휩쓸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자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 즉시로 순종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 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도는요, 유독 이 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앞달락인 5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도의 출발점은 바로 이 버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는 소홀히 하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으면서도 먹으면서도 세리라는 이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에게는 이 돈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이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으니 당장 다 갖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과연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돈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소홀히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레위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돈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왜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주식시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모든 돈이 전부 증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한국은요,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모든 스티뮬러스 체크가 주식시장으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이상하게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과연 돈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21세기 시대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가 버렸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시편 1편 1절이 말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거기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가장 많이 선포하셨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이죠. 일어나라. 바로 앞 본문에서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우리는요,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금 당장 일어서야 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세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그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이 여러분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죠? 예수의 말에 전부 동의했어요. 부자 청년은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은요, 명백하게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선포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지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새 포도주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변해야 돼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헌 부대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 입맛에 바꾸고 있진 않습니까? 날마다 헌 부대인 우리 자아가 터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일어나 따르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 혼자 열심히 움직이게 내버려 두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주님 뒤를 따라서 매 순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찮게 여겨야 할 것들은 하찮게 여기게 하시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온갖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이 가정의 지체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